야 니네 얼굴 멋진다 야 깔끔하네 니네 얼굴 좀 안 깔끔한가요? 네. 자 36번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아, 36번부터 35번은 무관한 문장 찾기였었고요. 36번부터 이제 뭐 여기 순서 36번 뭐 순서 36, 37 그 다음에 38번은 문장 삽입 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같은 걸 그냥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또 39도 문장 삽입이고 그 다음에 40번 요약문인데요. 요거 이제 보통 보면 이 요약문 만들기 되게 학생들이 바보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쉬워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뭐 아주 독한 마음 먹으면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어려운 단어로 집어넣으면 그때는 헤맬 수 있으니까 또 어휘력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펼쳐질 것들의 유형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36번 첫 문장은 주어주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얘기합니다.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ajor 중요한, 주요한 반대말은 마이너. 근데 메이저가 동사로 사용되면 전공하다. 메이저가 전공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주요한, 주된 메인 대신에 바꿔 쓸 수 있고요. 반대말은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 보면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it will be too stiff and if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 it will be too soft 그래서는 뭐 correct size는 뭐겠어요? correct size 올바른 그렇죠 적절한 크기 올바른 크기 규정되어 있는 대로 맞춰진 크기란 뜻이고요 hollow 속이 텅 비어있는 그 다음에 stiff 뻣뻣한 반대말은 flexible stiff, flexible 뭐 stiff 비슷한 말은 뭐 hard도 비슷한 말로 쓰일 수 있고요 뭐 flexible 비슷한 말은 soft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form 형태란 뜻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뭐 그거 스티로폼 할 때 그 form 알겠습니까? 원래는 스티로폼이 아니고 뭐 스타이로폼이라고 불러야 된다지만 어쨌든 form. 그러니까 이제 뭐 액체 상태 뭔가를 이렇게 칙 발사해가지고 굳힌 거, 딱딱하게 굳힌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폼이라고 하고요 러버 고무 러버 아닙니다 러버는 이거고요 애인이죠 러버, 러버 그 다음에 always include 반대말 exclude 그러면 exclude의 뜻은 배제시키다, 제외하다. 그럼 include의 뜻은 직접 얘기 안 해줘도 알겠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certain이 비동사랑 사용됐을 때 I'm certain은 무슨 뜻이고? 어, 네. Be certain이면 이때 certain의 뜻은 확실한. 오케이 okay, 그래서 얘 서술적으로 사용됐어 한정적으로 사용됐어 be certain 서술적이죠 certain이 비동사와 같은 녀석과 함께 동사가 될 때는 그때는 확실한 이란 뜻이다 근데 certain이 지금처럼 한정적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특정한 그러면 certain stiffness는 무슨 뜻이 된다 특정한 굳기, 뻣뻣한 정도 확실한 굳기가 아니고 특정한 굳기 오케이 그 다음에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along with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properly 제대로 적절하게 제대로 비슷한 말은 correctly properly right도 있고요 R-I-G-H-T 그 다음에 뭐 바운스 알면 바운시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solid 고체 딱딱한 그러면 고체가 나왔으니까 액체는? liquid 기체는 가스인 건 아시겠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네 가지 상태 이러면서 플라즈마 상태도 배우긴 하는데 뭐 보통 중학교 때 수준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얘기하죠 solid, liquid, gas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은 건 gas 상태죠 그래서 gas에서 liquid로 liquid에서 solid로 갈 때 에너지 흡수 방출 에너지 흡수 방출 가스에서 리퀴드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갈 때 방출하죠 액화열 방출 그 다음에 응결열 방출이죠 응결열도 방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이 할 거고 뭐 아 이것도 밑줄 쳐려면 칠 수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에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배운 문법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전략 글의 순서 전략은 뭐 선생님이 모든 글의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런 문제를 풀 때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입니다 백그라운드 지식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어떤 과학적인 어느 정도 어떤 사고력이 가능한 친구들은 크게 안 어렵게 여길 수도 있고요 과학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문장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의 모든 주된 스포츠인 액티비티는 are played, 수동태죠. 수행되어진다고 하면 되겠네요. 거의 모든 주된 스포츠 활동들이 수행, 뭐를 사용해서? 공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뭐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 다 공으로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아이스하키 이런 것도 뭐 물론 공은 아니지만 퍽이라고 하고 그러면 뭐 축구 규정집 뭐 농구 규정집 이런 데 보면 뭐 농구의 규칙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거고 거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규정. 공의 규격, 규격이라 하죠 규격 공의 크기가 어때야 되고 무게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기 무게 정도인데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 정도 보면 좋은데 이게 뭐 이게 전부 첫 문장이네 한 문장이네 이거 한 문장이고 이것도 두 문장이긴 한데 거의 뭐 한 문장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한 뭐 그러니까 뭐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but if it is made as a 어쩌고 자 그래서 공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뭘 가질 수도 있겠다? 적절한 크기와 무게를. 됐습니까? 크기와 무게가 적절할 수도 있는, 적절한 그런 건데, but,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면? 금속으로 된 공인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렇죠? 여기 원래는 쉼표가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여기에 it이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셔야 되겠고 the ball 대신 왔습니다. 만약 공이 속이 텅 빈 금속 재질로서 만들어진다면 the ball will be too stiff. 그 공이 어떨 거다? 당연히 너무 뻣뻣하겠죠. 금속으로 된 공이니까. 쇠로 공을 만들었고 속이 텅 비어 있다고 상상하면 당연히 이렇겠죠. 그리고 and if the ball is made from 이번에는 그리고 만약에 또 공이 뭐로부터 만들어진다면 가벼운. 그렇죠 가벼운 고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무거운 중심, 속은 무거운 게들 뭐 예를 들어 쇳덩어리 가운데다가 쇳덩어리 하나 넣어놓고 주변은
고무로 만들어 놨다 이런 공을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떨 거다? 너무 부드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A의 문장은 뭐냐면 농구공학 내가 이제 농구공 만드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농구공을 만들었는데 농구공 크기 뭐 농구공 사와가지고 크기 재봤더니 뭐 예를 들어 지름이 지름이 한 30cm다. 난 무게 재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한 1kg이다. 그럼 나도 만들었어 똑같이. 지름 30에 무게는 똑같이 1kg로 만들었는데 근데 쇠로 만들었어. 그럼 그 공 가지고 농구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반대로 가운데는 무거운 거 넣어놓고 밖에는 고무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부드러워서 못한다는 얘기인구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문장은. 자, 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이어질 수는 없고, 그럼 B 보겠습니다. The rules of the game always includ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그래서 어떤 게임의 규칙들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래서 여기에 S부터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Include. They always,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들이 항상 포함하고 있는데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공의 규격. 농구공은 이래야 됩니다. 네, 공은 공인데 어떤 공? 허가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이 허가되는 이겠죠. 플레이 하는데 이런 공은 이건 가지고 플레이 해도 돼 라고 허가되는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한다? 크기와 무게. 됐습니까? 크기와 무게. 아, 농구공의 크기는 이만해야 되고 지름은 이래야 되고 무게는 이래야 됩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그 공은 또한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특정한 굳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딱 잡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눌러진다 아니다. 내가 힘을 이빠이 줬는데 하나도 안 눌러진다. 엄청나게 스티프니스가 높은 거죠. 살짝만 눌러줬는데도 얘가 모양이 변한다. 스티프니스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부터 규정 속에 뭐부터는 먼저 나온다. 크기랑 무게가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농구공 규정에 보니까 뭐 크기 얼마 무게 얼마 이 정도 나왔으면 끝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굳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B 다음에 당연히 A가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A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랑 뭐는 딱 맞출 수 있다. 크기랑 무게가 딱 맞출 수는 있는데 스티프니스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너무 스티프한 공을 만들거나 또는 너무 스티프하지 않고 너무 소프트한 공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농구하세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B 다음에 A인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가 되겠네요. T가 되는 게 similarly입니다. similarly. 비슷하게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similarly가 나오면 지금부터 뭐 하겠다? comparison 하겠다는 얘기죠. comparison이 뭐예요? 비교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뭔가 비슷한 걸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어떻거나 너무 뻣뻣하거나 뭐로 만들어서? 철로 만들어갖고 또는 너무 부드러운 예를 들었어. 완전 상반된 거. 그럼 비슷하게 했으니까 한 번 더 중간에 서로 반대 여기 안에도 서로 반대되는 거 두 개를 비교하겠죠 또. 그러니까 이래서도 안 되고요.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겉이 너무 뻣뻣해도 안 되고 고무로 만들어서 너무 부드러워서 안 돼요. 비슷하게 이래도 안 돼요겠죠 여기는. 예, 그래서 뭐와 더불어서 굳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공의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규정집 안에 들어있는 공의 규칙이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무게, 세 번째 굳기. 네 번째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정해져 있는 거. A ball needs to bounce properly. 그래서 공은 뭐 해야만 이거 has to죠.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찌 뭐 해야만 한다? 적절하게 튀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a solid rubber ball would be too bouncy for most sports. 자, 이거 하면 이 문장 읽고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탱탱볼이죠. 탱탱볼.
그래서 딱딱한 고무공은 너무 어떨 것이다? 너무 튈 것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탱탱볼 가지고 야구 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a solid ball made of clay. 뭐로 만들어진 공이래요 이번엔? 클레이. 그렇죠. 뭐 자기 같은 거 만드는 재료, 도자기 만드는 거 같은 재료가 클레이죠. 클레이로 만들어진 공은 would not bounce at all. 전혀 튀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뭐? 탄성. 반발력이라고도 하고 반발성. 이런 것에 대한 뭐가 다 정해져 있다? 룰이 정해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B, A, C겠네요. 자, 그래서 B, 이 문장 다음에 B가 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이 공으로 하는데 게임 규칙에 공에 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ust also have certain stiffness라고 해서 지금 요거 요거 얘기, 그러니까 B 문장에서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얘 얘기 시작할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굳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A에서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했다? stiffness에 대한 얘기 쭉 했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 이제 탄성 반발력 얘기하려고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를 써서 비슷하게 뭐와 더불어 굳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반발력에 대한 탄성에 대한 규정도 있다라고 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글을 뭐 요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난이도를 좀 낮춰놨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중에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은 뭐 요거는 왜 이렇게 생겼다라고 물어보면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the rules of game always includ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and day. 만약에 여기에 and day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starting이 되면 안 되고 뭐로 바뀌어야 된다? start로 바뀌어야 돼. day는 뭘 잡아왔어? of the game. 됐습니까? 근데 day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end만 있더라도 end start가 돼야 돼. 근데 접속사가 없어졌죠. 네. 그러면 end start 하면 안 되고 이번엔 당연히 starting이 또 돼줘야 되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거 certain 얘기했고 뭐 similarly가 하는 역할은 뭐다? 앞에 파란색 얘기하고 빨간색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흰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뭐에 있어서 stiffness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탄성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두 개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similarly가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딱 좋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유사 비교 연결 접속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같은 유형이네요. 자 이번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먼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28 plus 14 equals 42.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하고 있고 equation은 방정식 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없죠. 오케이, quickly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만나본 적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 거. rapidly 만나봤잖아요. 이 책 하면서 rapidly. rapidly 할 때 quickly 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요. swiftly quickly, rapidly, swiftly 빠르게 라는 뜻의 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for example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is H2O that tells us that a water molecule is made up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오케이. 그래서 포뮬러 식이죠, 식. 그 다음에 케미컬, 화학적인. 그 다음에 molecule, 분자.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어지다. 같은 말은 consist of인데요. 조심해야 될 건 consist가 자동사기 때문에 얘는 구성되어지다야. 이걸 consist of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is consisted of 이렇게 수동태로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수동태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atom 원자. 얘는 뭐라고 그러죠?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 영어로는 element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you'd write 28 plus 14 equals 42. Chemistry is the same.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and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it if they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Chemistry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chemist 화학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pell out 하면 뭘 것 같아요? Spell out. 이 out이 completely 라는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completely. 스펠링을 완전히 다 쓰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 so chemists use symbols just like we do in math. A chemical formula lists all the elements that form each molecule and uses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symbol to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에서는 뭐 symbol 기호. 그 다음에 뭐 list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네요. 리스트 동사로 쓰이면 목록을 적다. 그 다음에 엘레먼트 아까 얘기했던 원자야 원소야 원소 개념입니다. 이건 개념이고 이건 엘레먼트는 아이디어고요. 아톰은 띵이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고를 샀을 때 그 통 안에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조각들은 엘레먼트야 아톰이야? 아톰이고 그거 열어보면 설명서 나오죠? 네. 설명서 속에 그림으로 있는 게 바로 엘레먼트란 말이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form. form이 동사로 사용됐네요. 구성하다. 그 다음에 stand for.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represent. 그 다음에 아 the number of도 밑줄 꺼놓을만 하네. 그치. 이거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어 number of 띡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가 뭐가 다르죠? a number of 부터 얘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number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있나요? a number of는 man이라니까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 뭐뭐의 개수란 뜻이고요. 그래서 the number of book books money 북 쓰고 앞만 길어봤자 it a number of book books money 앞만 길어봤자 many books인데 당연히 day겠지. 여기에 더를 어로 바꿔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종종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글의 순서 파악해봅니다.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만약 네가 수학 등식을 써야만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넌 아마도 쓰지 않을 텐. 여기에 뭐 요거 요렇게 생겼고 요거 요렇게 생겼으니까 뭐 문법적으로는 어디에 귀속됩니까? 가정법 과거죠. 네. 그래서 언제 써야만 한다면 언제 써야만
현재 써야만 한다면 쓰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28 더하기 14는 42 이렇게 쓰진 않을 텐데. 그 다음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it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그래서 그것이 어떨 거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뭐 하기에? 쓰기에. 그리고 그것은 너무 힘들 거다. 뭐 하기에? 빨리 읽기에. 됐습니까? 쓰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읽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줄친 이유는 여기랑 연결해서 가정법 과거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앞문장 전체? 가진이죠, 가진.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얘가 없어도 돼요. 얘가 없으면 그때는 인칭 대명사로서 앞에 이런 행동하는 것인데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서 얘 때문에 갑자기 뭐로 바뀌었다? 가주어, 진주어. 그럼 얘는 뭐겠어요? 가진이죠. 뭘 똑같으냐. 읽는 것이 뭐 할 텐데 너무 힘들 텐데 빨리 읽기도 힘들 텐데 쓰기도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To write would take too long and to read quickly would be hard. 됐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쭉 봤잖아요. 그렇죠. B겠죠. 됐습니까?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죠. We would write. 우리는 쓸 것이다. 28도를. 자, 그래 놓고 갑자기 chemistry is the same. 이 문장에 밑줄 끝만 한 거죠. 이 문장 자체가. 네. 해석은 화학도 똑같은 식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뭔가를 설명하는데 비교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다 읽어봐고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뭐에서 뭐를 쓰는 것과 뭐에서 뭐를 쓰는 것이 비슷한 짓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과 화학에서 또 화학 변화를 나타내는 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걸 얘도 얘 수학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듯이 화학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학자들이 써야만 하는데 뭘 써야 하냐 하면은 화학적인 공식들을 늘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할 텐데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뭐 하는 것이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쓰고 읽기가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여기에 요렇게 동사원형하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까 전하고 똑같은 가정법, 과거, 현재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 너무 읽고 쓰는 것이 그리고 여기 또 가진입니다.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만약에 우리가 써야만 한다면 뭐를? 모든 것들의 스펠링을 다 써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쓸 뻔했다? To hydrogen and one oxygen equals water 이렇게 쓸 뻔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A가 좋겠네요. 잠깐만 A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아 C네 C B 다음에 C로 가야 되겠네요. 자 B에서 C로 가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밑줄 거는 so입니다. so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에 만약에 if we had to spell everything out 한다면 만약 모든 것에 스펠링을 다 써야 한다면 너무 읽고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원인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o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chemistry use symbols
그래서 화학자들이 뭐야 기호를 사용하는 게 이게 결과인 거죠. Just like we do in math. 그래서 두에 대한 얘기. Just like we use symbols in math.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심벌이죠, 심벌. 그래서 우리가 just like we use symbols in math. 수학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화학자들이 기호를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어떤 식으로 기호를 쓰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고 그 다음에 A에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C 다음에 A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화학식이 뭐한다? 목록을 적어 놓는답니다. 쭉 나열해 놓는단 말이야. 뭐를? 모든 원소들을. 그리고 관계사 떴죠. 원소는 원소인데 어떤 원소? 형성하는 뭐를 형성하는 각각의 분자를 됐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한다? 사용한다. 뭘 사용합니까? 작은 숫자, 첨자라 하죠. 아래 첨자. 어디다가?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뭐의? 원소의 기호 오른쪽 밑에다가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하는 거죠. 왜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뭐하기? 나타내기? 뭐를? 숫자. 뭐의 숫자? 저 원소의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지 리프레젠트 해주기 위해서. 아, 이 원자가 몇 개 필요합니다. 수소라는 원자가 몇 개 필요합니다. 두 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물을 위한 화학적 식은 H2O인데 저 H2O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를? 대디야, 이건 겁 만드는 대시 뻔하죠. 뭐? 물 분자가 구성되어진다. 두 개의 수소란 뜻으로 이게 H고 두 개 필요하다고 밑에다가 오른쪽 밑에 둘 and one oxygen atom, 한 개의 산소 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렇게만 써도 왜 띄어쓰기가 됐나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 지금 글은 뭐와 뭐를 비유하냐? 수학에서의 단순화와 그 다음에 화학에서의 단순화. 됐습니까?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읽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하잖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에 화학이라는 학문에도 적용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론 얘기하고 예를 드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라는 말 여기에 이제 각각 보면 쭉 얘기한 다음에 요게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랑 같은 얘기 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스펠링을 다 쓰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기호를 사용한다. so가 결정적 역할, so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적 설명한 다음에 여기에 for example이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진행이고요. 그러니까 글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감도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그 외에 또 짚을 것은 뭐 얘들은 짚었고 that은 요걸 잡아왔습니다. H2O tells us. 그러니까 H2O랑 기호를 대수로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겁 만드는 대시고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친 이유는 뭐를 이게 이제 위에 수학의 예를 들어 수학에서 수학에 대한 얘기하는 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처럼 이렇게 길게
딱 봐도 막 되게 길고 딱 봐도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게 얘기하는 비교적인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길다 길어서 기호를 사용하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다스플링 쓰면 다스플링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수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관계사 대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 공식이 목록을 늘어놓는데 뭐의 목록 모든 원소들 원소는 원소인데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이고요. 폼에도 여기에 폼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선행사가 all the elements라고 복수죠 복수. 그래서 선행사의 수를 보고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된다.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유지즈지? 여기에 유지즈인 이유는 리스트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이게 병렬 and를 기준으로 주어가 a chemical formula list and a chemical formula uses. 그래서 화학식이 목록을 써놓고 화학식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use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병렬 구조에서 이 자리에 절대 forms가 오면 안 됩니다. 선행사가 all the elements 복수입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대시 없어지면 폼은 어떤 형태로 갈아타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갈아타야 된다? 만약에 대시 사라지게 된다면 포밍이라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으로 갈아타줘야 되겠죠. All the elements forming each molecul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동사의 형태가 또 달라지고 뭔가가 없으면 또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오케이, 스탠드 4 말씀드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뭐 같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문장 삽입입니다. 자 문장 삽입은 보통 난이도를 좀 낮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 부사를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접속 부사가 없으면 난이도를 높여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접속 부사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Meanwhile,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but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문장 쭉 보면 it is 뭐 일단 뭐 어휘들 볼까요? Meanwhile. 그동안에 란 뜻도 있고 반면에 자 meanwhile은 그래서 뭐다? 마치 뭐 같은 놈이다? However. 그래서 상반된 것을 비교할 때 아까 전에 similarly는 비슷한 것끼리 비교할 때였어. 비교는 비교인데 유사 비교입니다. 근데 meanwhile이나 however 같은 애들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prove 향상시키다 particularly 특별히 같은 말은 especially 그 다음에 notable 그렇죠 동사형은 알아차리다 notice meaningful 반대말은 meaningless겠죠. meaningless 무의미한 meaningful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important, significant 이런 거죠. meaningful 안에 뭐 있다? important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but 뒷부분에 meaningful이 있다는 얘기는 글 쓰는 사람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 있겠죠. 이런 냄새를 좀 맡아 두셔야 되고요.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Okay,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그 다음에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그럼 estimate. 평가하다. define. defining 할까? defining 결정적인 defining 같은 말은 critical important significant vital 동사형은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fine 뜻을 딱 정해 주다 뭐 정의를 내리다 이러면 뭐 또 justice 뭐 이런 거 떠올리는 애들 있는데 그 정의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value는 가치 아실 거고 그다음에 on a daily basis 하면 뭐예요? 매일매일에 기반해서라는 뜻인데 매일 조 뭐 매일매일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everyday 써도 될 걸. 니들 무섭지? 이런 거 보고 무섭지? 겁주려고 Everyday 써도 될 걸 On a daily basis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We convince ourselves that 자 convince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단어의 뜻은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딱 봐도 convince A B 네, A에게 B를 납득시키다인데 B 자리에 보통 명사절 대절이 옵니다. A에게 B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다. A가 B를 받아들이도록 만들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convincing 하면 뭘까 형용사로서? 납득시키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란 뜻이겠죠. convincing. convince 납득시키다. 그 다음 massive 빅이죠 빅 거대한 크다 커다란 require 필요로 하다 비교 acquire 요구하다 획득하다 requir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need랑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need require need acquire는 get의 뜻입니다. acquire는 get 그래서 acquire, require 뭐 뒤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애들이 뜻을 티미하게 구분해 놓으면 이 자리에 acquire가 맞게 require가 맞게 그러면 막 고민합니다. 얘는 need고요. 얘는 get입니다. 예, 그 다음에 whether it is losing weight,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other goal,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뭐 championship 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rchive, A-C-H-I-E-V-E가 동사 원형이고요. 성취하다, 이룩하다죠. achieve 다음에 earth shaking 땅을 흔드는 인데 여기서 네,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earth shaking 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뭘 것 같아요? earth shaking improvement massive improvement 겠죠 엄청난 이란 뜻입니다 땅을 흔드는 이란 뜻인데 내용상 massive improvement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if you can get 1% better each day for 1 year you will end up 37 times better by the time you're done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
있고 원래 워크아웃은 무슨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워크아웃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게 워크아웃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고요. 뭐 제대로 같은 정도 느낌이네.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end up 오케이. 뒤에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동사의 형태는 ing. ing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된다. 지금은 뭐 동사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그다음에 conversely 정반대로 맞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접속 부사죠. 정반대로. 뭐 하고 있다 글을 conversely 앞과 뒤를 비교하는데 비교 비유사 비교가 아니고 상반된 거 반대되는 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decline 감소하다. 그럼 반대말은 incline이겠죠. incline. 오케이. fall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ise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arly 거의 almost near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minor 나오네요. minor failure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add up 그렇죠. 결국 add up to까지 가야 되겠네. end up to 결국 뭐뭐가 뭐 쌓여서 뭔가가 조금씩 쌓여서 결국 뭐뭐가 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 add 자체의 뜻이 더하다니까 조금씩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할 때 add up t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meanwhile이라든지 뭐 conversely라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한편 뭐 하는 것 1%씩 향상하는 것이 isn't particularly notable. 특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1%씩 좋아지는 건 어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근데 뒤에 but을 붙였어요. 그래서 but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isn't not particularly notable 한 건 의미가 있는 거야? meaningful 한 거야? meaningless 한 거야 이건?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1%씩 좋아지는 것이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 but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여기에 meaningless 하다는 얘기 했으니까 뒤에는 meaningful 하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But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그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세 대한 얘기 1%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1%씩 좋아지는 게 특히 딱히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훨씬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여기 meanwhile이 왔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냐 빨리 좋아지는 거 이런 거겠죠. 빨리 향상되는 거 빨리 향상되는 게 어쩌고 저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면에 뭐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는 거는 by 1%씩 자 요거 요런 표현도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 1%씩 이란 뜻을 할 때 전치사 by를 씁니다. 1%씩 좋아지는 것이 그러면 이제 meanwhile과 해석이 됐다면 대충 이 앞에 뭐가 와야 될지를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가 첫 문장인데 첫 문장 중요하다 했는데 좀 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거겠죠. 얘는 underestimate는 왜 이렇게 생겼다 요게 생겼댔으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매우 쉽다. 그리고 overestimate 하기가 쉽다. 그리고 underestimate 하기가 쉽다. 과대평가하기 쉽고요. 그리고 과소평가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 그러면 무엇을 결정 하나 한 순간에 결정적 어떤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가 쉽대요.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 야! 너 이때 뭐 했어 이 새끼야? 어? 너 중3 겨울방학 때 뭐 했어 이 새끼야? 어? 그때 야 넌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 이제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그때 너 그때 얼마 중요한데 씨.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단어도 안 하고 끝. 그냥 포기해. 대학 포기해. 이렇게 얘를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overestimate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물론 아주 결정적 여러분들한테 one defining moment는 지금이야. 내가 늘 얘기했듯이 중3 겨울방학 다 끝났네 이제. 그동안 많이 쌓아놨죠. 어? 3월 모의고사 이제 쳐야지. 됐습니까? 막 지나치게 강조하기가 너무도 쉽고, 그리고 또 뭐 하기도 너무 쉽다? 과소평가하기도 너무 쉽대요. 뭐를 과소평가하느냐? 가치랍니다. 만드는 가치. 뭐를? 작은 향상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스몰 임프루먼트 만드는 걸, 에이, 그거 해봤자 뭐해?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그럼 첫 문장을 잘 해석했으면, 그동안 뭐 글을 좀 읽어본 친구들, 이 사람이 뭔 얘기할 것 같다라는 감이 대충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overestimate 했단 얘기는 overestimate 계속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인 거고, 뭔가를 underestimate 했단 얘기는 underestimate도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것,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결국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too often 이란 말에 왜 밑줄 걸었냐? 그러니까 지금 too often 뒤에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거고 권장하는 거야. 하지 말란 얘기하는 거야. 얘 뜻이 너무 자주잖아. 너무 자주 우리는 이럽니다 이러잖아. 그럼 결국 이 내용을 권장사항이야 하지 말라사항이야 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이 too often 때문에 너무 자주 우린 이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너무 자주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설득시킨대죠. 납득시킨답니다. 됐습니까? 데디아를 겉 만드는 대시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이 필요로 한다. 뭐를? 엄청난 어떤 실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려면 뭔가 크게 한번 아주 뭔가 막 뭔가를 막 세게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리를 납득시킨답니다. 됐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이 too often 때문에. 너무 자주 우리는 이럽니다. 이랬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너무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있죠.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이 지나간 것 중에서 더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결정적 순간을 중요성을 뭐 과대평가하는 게 뭔가 엄청나게 뭐 성공하려 그러면 엄청난 뭔가 실천이 필요한다고 우리 자신 야 크게 성공하려면 뭔가 크게 해야 돼. 엄청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들어가려 그러면 반면에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Whether it is losing weight,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other goal,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그래서 일본에 딱 읽어봐도 들어갈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ther 주어동사 나오면 이거든지 저거든지 또는 이거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뭘까요? 대시 될까요? 얘가 success를 잡아왔죠. 그쵸?
더 석세스를 잡아왔죠. 그 성공이 살 빼는 거든, 우승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거든, 또는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지 간에 라는 뜻이니까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성공이 살 빼는 거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거든 또는 다른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뭐 한다? 압박을 가한답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향상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향상을 만들기, 뭐 향상은 향상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엄청난 지축을 흔드는 경천동지할 향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됐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에 안 넣길 잘했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그래서 뭐 어떤 변화라고 하면 되겠네. 변화, change의 의미죠. 변화, 변화는 변화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보이죠? The difference is surprising. 그러한 변화가 어떻다? 놀랍다. 오케이. 이 자그마한 향상, 이 뭐에 걸쳐, 여기 오버타임도 중요한 표현 중에, 오버타임 하면 뭐에 맛이 나? 오버타임 안에 무슨 맛 나? 인더 롱런의 맛이 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 이루어, 만들어낼 수 있는, can make 할 수 있는 변화는 놀랍다니까 답은 2번이겠죠. 됐습니까? 결정적 힌트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iny죠. tiny improvement. tiny improvement에서 무슨 맛 나? tiny improvement에서 누구의 맛이 납니까? improving by 1%의 맛이 나죠. tiny, 사소한 작은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해놓고, 자, 요 문장의 밑줄 큰 이유는 이거 아무짝에 쓸 데도 없는데 니들 이 문장 때문에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케이, 해석하면 여기에 누가 할 일을 하는 게 나온다. 수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왜 들어간 거냐면 뒤에 지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1%씩 향상됐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몇 퍼센트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헷갈리게 만들고 약간 생뚱맞은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부터 1%씩 좋아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in the long run, 그러니까 뭔가 긴 기간 뒤에 몇 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땡땡이 뭐냐? for example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으로 처리했지만 이게 for example을 얘를 지우고 for example 써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f you can get 1% better each day for 1 year, 365일 동안 매일매일 1%씩 만약 좋아질 수 있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can get하고 will end up 보고 이번엔 뭐라 그래요? can get하고 will end up 쳐다보고 이번엔 뭐라 그래요? 조건절이라 그러죠? 가정법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있는 일. 만약 네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일매일 everyday, each day 1%씩 좋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결국 몇 배? 37배 더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by the time when you are done이죠. by the time when you are done. 네가 마무리하게 될 때쯤. 네가 다 끝마친, 그러니까 365일이 지났을 1년이 지났을 때쯤. 처음 시작할 때보다 37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를 뭐 80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한 단, 오늘은 10개 외우고 그 다음날 11개 외우고 12개 외우고 이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오후에 37배 늘어나 800 곱하기 37의 단어를 알고 있게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단어씩만 더 외워도 매일 외우던 매일 외우던 하루에 한 단어씩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conversely가 meanwhile하고 비슷한 however 같은 거 반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해놓고 눈에 띄는 어휘가 앞에 better의 반대말이 나오고 있죠. 앞에 conversely 앞에 better가 있었는데 conversely 뒤에 뭐가 보입니까? worse가 보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conversely 앞에는 좋아질 때 몇 배 정도 좋아지 1년 뒤에 37배 좋아진다는 얘기 있고 반대로 if you get one person worse each day for one year 1년 동안 똑같이 매일매일 이것도 똑같고 1%씩도 똑같은데 여기는 아까는 better 지금 worse 안 좋아 1%씩 안 좋아지게 된다면 you will decline 너는 뭐 하게 될 거다? 하강하게 될 거다. 거의 어디까지? 0까지 됐습니까? 모르는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단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what start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 as up to something much more. 오케이. 그래서 여기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죠. win은 왜 났을까? 이건 명사로 쓰고요. or minor failure as up. 아 여기 밑줄 왜 이렇게 안 꺼놨지? 여기 as에 s 왜 붙었는지 안 궁금합니까? 일단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작은 승리 또는 사소한 실패로서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얘는 뭐다? Nothing that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소 여기 이제 여기에 as a small win, as a small win에 뭐의 냄새가 나? Improving by 1%가 냄새나고 그 다음에 여긴 뭐 as a minor failure에선 뭐에 냄새가 난다? worse, get 1% worse each day 냄새가 나죠. 사소한 실패는 매일 1%씩 안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small win은 1%씩 좋아지는 거 win하고 failure하고 반대되는 느낌 있죠. 물론 반대말은 아닙니다만 이 그래서 시작된 거 뭐 사소하게 사소한 승리로 시작된 어떤 것이나 또는 사소한 어떤 실패로 시작되는 것이 쌓이게 된다 뭐로 쌓여서 결국 뭐가 된다 훨씬 더 큰 뭔가로 쌓여서 결론이 나게 된다 뭐 여기에 만약에 스몰 윈만 있었다 이건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something much more successful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minor failure만 있었다 was start as a minor failure만 있었으면 as up to something much more fail이 있겠죠 아 뭐야 false가 있겠네요 false 실패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문법적으로 여기에 as up이 되는 것도 얘가 선행사인데 the thing that이니까 이렇게 관계사 역할하고요. The thing은 단수 취급해서 여기에 반드시 as가 있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바쁘다. 할 거 많은데 빨리빨리 하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계속해서 before a trip. Research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alk, and eat. 자, 이 문장 뭐 들어 넣어야 될 문장 잘 해석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native inhabitant 그 지역주민 그렇죠, 원주민이라 하면 되겠죠, 원주민 native 하면 뭐 그 뭐 원주민의 라는 뜻이고 inhabitant는 거주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the continued survival of a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오케이 그래서 뭐 continued survival 계속된 생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 그 다음에 human race 인류 그래서 race의 뜻이
종이란 뜻이 있다. 종. 그 다음에 어댑트. 적응하다. 어돕트. 입양하다. 또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다. 오케이, 어댑트 들어갈 자리인지 어돕트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돕션은 뭐겠어? 어돕션, 입양, 어댑션, 적응. 그 다음에 민박 환경.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we have learned new skills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그래서 ancient 고대의 ancestor 조상. 그 다음에 necessary 필수적인, critical, vital, important. Today,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grows ever wider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그래서 뭐 gap 차이. 그다음에 뭐 rely on 보이네요. rely on 의존하다. depend on, turn to.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이겠고요. Therefore 뜨고 있네요. Therefore, when we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it is important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Therefore, 그러므로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Thus도 빼면 안 되지. Thus, hence, so, consequently, as a result. 다음에 head off. 어디 어디로 향하다. Wilderness, 야생. 발음은 wilderness입니다. 형용사형은 wild고요. 그 다음에 prepare for 뭐뭐에 대비하다. 그 다음에 select the best gear and learn the correct skills. Select the best gear가 뭘까? Select the best gear, 가장 좋은 장비를 선택하다. 뭐 여기에 gear는 equipment의 의미입니다. Equipment. 그 다음에 크루셜 나오네요. 중대한. Vital, necessary, critical. 그 다음에 arise. 오케이, 같은 말은 occur, occur, happen. 'As a result of a series of event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는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얘기하면 얘하고 얘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May have lost, could have been avoided. 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조동사 have pp죠. 조동사 FPP 왜 쓴다? 더 과거에, 현재보다 더 과거에 표현하고 싶을 때 조동사를 사용해서. 오케이, 나는 중2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했어. should have studied, should have FPP죠. 그런 거 보이고요. 보겠습니다. Before a trip,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네요. 여행 전에. 뭐 중간에 뭐 여행 가는 얘기가 나오나 봐. 그쵸? 네.
그러면 그 근처 어딘가 놀러 가야 되겠죠. Research 명령문이네요. 조사해라.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여기 dress 동사로 쓰였죠. 여기 있는 세 녀석 전부 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먹는지를 조사해봐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하죠.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래요. 여행이라는 건 내가 살지 않는 트립이라는 단어, 내가 살지 않는 다른 곳에 가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가 어떤지, 거기에 살기가 어떤지, 뭐 기온이 밤에 어떻고 낮에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뭐 6월 달에 어떻고 뭐 11월 달에 어떤지 몰라. 그걸 조사하랍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문장 냄새 맡기. The continued survival of a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그래서 인류의 지속된 생존이 뭐 되어질 수 있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우리들의 능력에, 우리 능력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살았대요.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 적응할 능력, 우리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Human Race의 Continued Survival이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 했기 때문이다? Environment에 Adapt를 잘했기 때문이다. 적응 능력 때문에, 환경 적응 덕분에 멸종되지 않고 살았다. 자, can be explained.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 써야만 되겠죠. 됐습니까? 생존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니까. 조동사 can be pp 쓰셔야 되겠고요. to 부정사의 형용사 작용법이고요. 자, 그래 놓고,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estral skills, we have learned new skills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그래서 while은 왜 해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이 문장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반면에 라는 뜻이죠. 이러이러한 반면에 we have learned 했다 이렇게 된 거. 그럼 여기는 we have learned는 우리가 뭐 해왔다? 배워왔다고. We may have lost는 우리가 뭐 했을 수도 있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반면에 We have learned. 됐습니까? 배웠을 수도 있다. 서로 상반된 걸 연결할 시켜주는 동안이 아닙니다.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Y를 빼고 여기 Y를 빼고 싶어 난 죽어도. 그리고 여기는 꼭 마침표를 찍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however를 넣으면 되겠지. 그런 역할하는 whil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 시제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우리 조상님들의 생존 기술들을, 고대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생존 기술은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lost, may have lost 했을 수도 있지만 이 형태 중요합니다. We have learn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는 계속 배워왔다. 새로운 기술들을.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New skills를 잡아왔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뭐해짐에 따라?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도 쓸 줄 몰라.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든 하나도 쓸 줄 모르면 뭐 집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클래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온라인 클래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덕분에 빠르게 익혔죠. 옛날에 내가 그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 쓰는 방법 초딩들한테 절대 못 가르쳤는데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야 그 라이터나 성냥 없이 뭐 불 피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김병만 보면 부싯돌 들고 다니면서 뭐 한 달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보라 그러면 그런 기술, 그런 불 피울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능력은 새롭게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대신 왔다라는 거. 여기 그러니까 가끔씩 as it has 이렇게 해놓고 i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new skills를 잡아오려고 그러면 day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사기 속지 않도록 하세요. 새로운 기술이 모해감에 따라 필수적이 되어감에 따라
대롱 기술이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뭐 여행 간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여행 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잠깐 정리해보면, 인류가 살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은 건 환경에 대한 적응 덕분이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우리가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능력을 익혀왔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Today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아이고 관계사절 길, 아, 관계사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인데 이렇게 기네요. 전치사 구가 gap을 꾸미고 있고 주어가 the gap이라서 grows. 여기에 s 꼭 붙여놔야 돼. 꾸미는 말이 이렇게 길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지만 ever wider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그래서 오늘날 뭐 기술들 사이에 차이죠. 기술들 사이, 기술은 기술인가? 이 속에 꾸밀 말 또 들어 있어.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기술들은 기술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차이는 과학, 그러니까 줄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갖고 있던 기술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맞습니까? 모함에 따라 우리가 현대 기술에 더 심하게 의존함에 따라 현대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바이벌 스킬의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말 타고 다니는 거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말 타고 다니는 거에서 드론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능력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앞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점점 그 격차가 옛날 기술과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사이에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행한 얘기 안 나왔어요. 됐습니까? Therefore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그러므로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그러므로 네가 뭐 할 때, 야생으로 뭐 하게 될 때, 여행을 가게 될 때, 됐습니까? 네. 여기 가능성 있죠. 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중요하다. 뭐 하는 거, 완전히 준비하는 거,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야생, 여기 야생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야생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Wilderness 하면 뭐에 반대되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야생에 갔대 앞에 나온 말 앞에 쭉 뭔가 막 단어들이 쫙 나왔어. 근데 Wilderness하고 정반대되는 냄새 나는 게 뭐야? 그렇죠. Modern Technology죠. 그렇잖아요. 야생이 야생.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wilderness 갑자기 왜 들고 나왔냐? 뭐가 없는 장소야? modern technology가 없는 장소에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됐을 때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자, 여기에 그럼 wilderness로 갈 때 뭐가 필요한 거야, 다시? ancestors survival skills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조상들이 갖고 있던 생존 기술이 어디에서 필요해? wilderness에서 필요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갈 때 중요하다, 완전하게 뭐에 대해 준비하는 거? 환경에 대해서 대비, prepare for 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이 4번이 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한 게 바로 day죠. 됐습니까?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and allow you to select the best gear and learn the correct skills.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before a trip to the wilderness, 됐습니까? 어디로 가는 여행 전에, wilderness로 떠나는 여행 전에, wilderness에 살고 있는 native inhabitants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연구해 보래요. 그리고 와서 왜 데이가, 그러면 여기에 데이가 뭘 잡아왔어?
inherent.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뭐 해왔는지, 정해왔는지, 뭐 삶의 방식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얘는 왜 튀어나왔냐 하면 이 하우가 뭡니까? 둘 중에 관계사죠. 그쵸? 관계 부사죠. 이 앞에 선행사 뭐가 생략됐어? The way. 근데 the way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the way가 뜻이 그 방식이니까 그 방식이 뭐 해줄 거다? 널 도와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식. 방식은 방식인데 네이티브 인헤리턴스가 삶의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 왔는 그 방식이 네가 뭐 하도록 네가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뭐를 이해하도록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또 네가 뭐 하게 도와줄 것이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뭐를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장비를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적합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잠깐 보면요. allow하고 일단 여기서 동사의 생긴 것도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to understand는 왜 to understand냐 하면 help a to도 되고 do도 되기 때문에 5형식의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이거 to 없어도 됩니다. to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llow는 왜 allow냐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help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아 얘는 help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얘는 help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얘는 understand한테 물어봐야 되네요. 그 다음에 learn이 왜 learn이냐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너 왜 이렇게 생겼니 물어보고 싶으면 이것도 뭐 understand한테 물어봐도 되고 이거 뭐 칼로 두부 썰듯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help, allow, learn이 지금 동사 원형으로 와 있는 이유는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니구나. 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얘는 understand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누가 배워? 누가 적합한 기술을 배워? 네가 배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아, 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런이 이 형태인 이유는 누구랑 똑같은 이유냐면 understand. 그러니까 여기 얘는 to run도 되고 run도 돼. 얘는 to run도 되고 run도 돼. 근데 얘는 뭐밖에 안 되냐면 얘는 allow밖에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냐면 how they have adapted to the life, their way of life will 여기 이게 생략됐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에 적응했는지가 도와줄 거고 가능하게 해줄 거다. 뭐 네가 뭐 하는 것을 네가 고르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문법적으로 봤는데요. 그럼 해석해 보면 그 원주민들이 어떤 식 그러니까 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왔는지가 네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고 또 네가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할수록 해줄 거고 그리고 네가 뭐 하도록 해준다? 네가 적합한 기술을 그 윌드니스에서 뭐가 부족한 상황? 모던 테크놀로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This is crucial. This는 이제 뭐 대신 왔냐면요 앞문장 전체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뭐 적합한 뭐 내용적으로 하면 뭐 환경을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그리고 적합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necessary하다. crucial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 여기에 해석은 생존 상황이라고 하는데 생존 상황이 어떤 느낌이야? 매우 urgent한 느낌이죠. 그렇죠? urgent 뜻이 뭐겠어?
위급한이죠, 위급한. 이것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생존 상황,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위급한 상황이 뭐 한다? 발생한다.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를 주는 상황을 survival situation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urgent, 어떤? 위급한. 됐습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뭐, critical하고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critical. critical이 중요한 이란 뜻도 있지만 치명적인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니까 뭐그 컴퓨터나 뭐 이런 걸로 이상한 사이트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크리티컬 에러, 뭐 페이털 에러 이러면서 치명적 오류 뭐 뜨기도 합니다. 다 당해봤죠 한 번씩? 난 아니다 이런 표정이네. 처음 들어본다. 요즘은 치명적 오류라고 뜰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생존 상황,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의 결과로서 연속의 결과래요. 뭐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 사건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못 되어질 수도 있었던, 회피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의 연속의 결과로서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스가 뭐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데? 피할 수도 있어, 회피될 수도 있었던 사건의 연속의 결과. 뭐 내가 죽었어. 윌드니스에 갔다가 죽었어. 왜 죽었냐? 뭐 조금씩 실수를 했어. 조금씩.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뭐 표범이 사는 동네인데 그 표범이 사니까 그러면 전에 보니까 어떤데 보니까 뭐 집차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 안전하더라 이렇게 얘기. 그 집차 위에 이렇게 텐트를 탁 쳐가지고 아니면 나무 위에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잤어. 표범 나무 되게 잘 타죠. 사자는 못 타지만 사자가 있는 동네는 나무 위에 집을 짓거나 뭐 아니면 뭐집뭐뭐 자동차 위에 집을 지어도 안전할 수 있지만. 표범이 득실득실한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 사건들의 연속된 결과로서 생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적합한 기술을 배우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크루셜하다. 됐습니까? 자, 길이 글이 좀 길고 그랬는데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주제는 뭡니까? 윌드니스에 내가 가겠을 때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주제가 좀 뚜렷하진 않아.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수 있다? 환경에 적응해서. 근데 환경에 적응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한데, 서바이벌 스킬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랑 언제랑은 좀 다르다? 과거 엔션트랑 지금은 좀 달라졌다. 달라진 이유, 우리가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모든 거 조상들의 기술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용량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건 잊었고 새롭게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건 새롭게 우리가 익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갭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다. 모함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니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윌드니스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뭐에 rely on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Modern technology에 rely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누가 갖고 있었던 스킬이 필요하다? Ancient ancestor들이 갖고 있었던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알지? 고대 서적을 뒤져봐야 되나? 그 동네에 틀림없이 살고 있는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있을 거고 걔들이 어떻게 드레스하고 어떻게 워크하고 어떻게 무엇을 이트하는지를 한번 잘 리서치 해봐라. 그러면 베스트 기어를 셀렉트하고 코렉트 스킬즈를 런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스를 크리티컬 페이털 시츄에이션스를 뭐할수 있다? 어보이드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문법적인 게 잠깐 살펴보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얘기했고요.
뭐 관계사다라는 얘기했고 관계가 the way가 요렇게 포장 the way 어쩌고저쩌고가 안만 길어봤자 it 돼서 it will help you 저도 쭉쭉 나가는 거 여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변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렇게 해서 관계사절인데요 사건은 사건인데 사건이 어버이드를 하는 거야, 어버이드를 당하는 거야. 어버이드 뜻이 뭔데? 피하다잖아. 그러니까 회피되어질 수도 있었는데 회피되지 못한이란 뜻인 거죠, 이거. could, 조동사, have, pp인데 여기 또 뭐가 보이냐면 수동태도 보이죠.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which could have been avoided. 됐습니까? 그러면 피했단 말이야, 못 피했단 말이야? 못 피했단 얘기인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냄새 나죠. could have pp. 그래서 요 부분 서술형 문제로 요런 거 내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요약이네요. 마음 편안하게. 요약문을 푸는 요령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여기 먼저 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resence of a cell phone, 뭐뭐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s,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거 뭐야? 휴대폰의 존재는 됐습니까? presence 뭐예요? 존재죠. 있음. 휴대폰이 있는 거는 뭐 weakens, renews, maintains인데 weakens 하면 약화시킨다가 될 거고 뭐 weakens the connection 하면 관계를 약화시키는 거고 renews connection 하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고 갱신하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죠. maintain 하면 뭐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음이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인지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지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인 건지 휴대폰 있음이 자 사람들 간의 관계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관계? 어떤 사람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심지어 뭐할 때도 전화기가 is being answered 하면 뭡니까? 전화기가 여보세요 되어지고 있을 때도가 되는 거고요. ignored 하면 심지어 전화기가 뭐 되어지고 있을 때 무시되고 있을 때에도. 오케이. 그 다음에 updated 하면 심지어 전화기가 뭐 되어지고 있을 때도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을 때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도 문법적으로 봐야 되겠죠? 요 부분 문법적으로. Bing PP죠. Bing PP가 뭐였더라? Bing PP. 요렇게 쳐다보면 된다 했죠? 그게 뭔데? Bing PP가. 그렇죠. 수동태 진행형이죠. answer, 대답하다죠. 전화를 받다.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가 전화를 받침을 당해요. 이건 뭐 하다? 전화기가 날 무시합니까? 무시 당하는 거죠. 전화기가 업데이트 합니까? 내가 전화기 업데이트 시켜줍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 PP형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보니까 뭐 전화와 뭐 대화란 얘기도 나오고 뭐 사람 간의 관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됐습니까? 뭐 대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건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실험한 거야 이거. 왜안 해도 아니까 시작이 in one study네 뭐. 됐습니까?
자, 어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In one study, researchers asked pairs of strangers to sit down in a room and chat. 오케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In half of the rooms, half란 말이 나왔어. Half of, 왜 half of the rooms가 나온 거에 주목하냐면 뭐 여기에 리서치 나왔고 뭐 스터디 연구했는데 절반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절반은 요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은 저렇게 하라고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A cell phone was placed on a nearby table in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이네. No phone was present. 뭐 이걸 또 이제 전화기는 선물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또. 예, 어려운 단어는 여기 수동태 place 놓다 두단데 전화기가 놓았습니까? 놓여졌습니까? 놓여졌어요. 오케이, nearby table 근처에 있는 탁자였고요. present 선물이 아니고 존재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반대말은 absent. absent죠. 형용사가 반대말 돼야 되니까. 있음 프레젠트, 아 있는 프레젠트, 없는 앱센트. 앱센트의 명사형은 앱센스입니다. absence 부재. 앱센스의 반대말이 프레젠스가 되는 거죠. 프레젠스, 앱센스 둘 다 명사, 프레젠트, 앱센트 둘 다 형용사. After the conversations, conversation 나오네요. Has ended, the researchers asked the participants what they thought of each other. 오케이, 그래서 conversation 대화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nt 참가자, part taker 같은 말, joiner. 그 다음에 here's what they learned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The participant reporte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 than those who'd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 Okay, 뭐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의 질 관계의 질. 오케이, 그 다음에 셀폰 프리 룸 전화기 없는 방.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irs who talked in the rooms with cell phones thought their partners showed less empathy. 오케이, 그래서 empathy 공감. Okay, think of all the times you'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and set your phone on the table. 뭐 없네요. You might have felt, 또 나왔네요. Good about yourself because they didn'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뭐 단어 어려운 거 별로 없다. But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your connection with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단어는 무지하게 쉽네. 단어도 쉽고 요약도 쉽네 뭐 그러면. 자,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뭐 이게 해석하기 전에 쑥 쳐다봤더니 이거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래? 요청했다. A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연구자들이 그래서 뭐 한 그러니까 뭐 pairs니까 한 쌍은 아닌 거야. 여러 쌍인 거야. 여러 쌍의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줬단 말이야.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있었다. 그럼 몇 쌍이 나오는 거야? 25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쌍은 반드시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게 짱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짝지은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좀 방에 앉아서 뭐 하라고 수다 좀 떨라고 얘기 좀 하라고 요청했다. 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 좀 나눠보세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절반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했다. In half of the rooms, 그 방들이 방이 여러 개 있었나 봐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총 24쌍이었으면 방이 1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씨, 되게 실험하는데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한 두 방 정도 있으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쭉 대화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절반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서는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절반에서는 전화기가 있었다 없었대요. 있었대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내용상 a cell phone was present 됐습니까? 놓여 있었다로 했죠. 있었다 대신에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탁자 위에 전화기가 있었고 in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에서는 no phone was present, no phone was placed 전화기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 conversation had ended 요거 쓴 이유는 요거랑 관계 있죠. 연구자들이 물어본 거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난 거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겠죠. 네. 물어본 게 과거니까 대화 끝난 걸 had 플러스 pp 썼습니다. 대과거. 대화가 끝난 후에 연구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참가자들에게. 오케이. 얘는 둘 중 뭐? 의문사죠.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직접 물어볼 때 뭐라 그러겠어? What do you think of each other? 이렇게 직접 물어봤겠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견 묻기. 의문사. The thing that으로 못 바꿨습니다. They는 participant 잡아왔고요. 참가자들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 어땠어요? 아이, 지식이 졸라 짜증나는 새끼였어요. 아 참 호감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다음에도 연락해보고 싶어요. 됐습니까? Here's what they learned. They는 누구 대신 왔어? 이 파티시펀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보면 여기에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했으니까 런던 한 사람은 누구야? 리서처들이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뭐야? 그렇죠. Here's the thing that they learned.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that they learned. 그들이 뭐 했던? 깨닫게 되었던. 연구원들이 깨닫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지금부터 뭐 얘기한다? 연구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땡땡 해놓고 설명하잖아.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전화기가 있었을 때 방 안에 참가자들이 얘기했다 이겁니다. 보고했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했다. 뭐의 뭐가 그들의 관계의 퀄리티가 어땠다? 더 좋지 않았다. 뭐보다 전화기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것보다 좋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는 얘기인 거야. 휴대폰 있는 방에서 서로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휴대폰 없는 방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문법 잠깐 짚고 가야 될 게 좀 많은데, 많진 않고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 단골 출제 문제, 이 자리에 that 써놓고, 만약 틀렸냐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안 되겠다? 자, 뭐보다 전화기가 없는 방에서 전화기가 없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도즈보다잖아. 그럼 도즈 뭐 대신 온 거야 지금? 파티시펀트를 잡아왔죠. 그렇죠? 파티시펀트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대신 오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s worse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여기에 reported that이니까 보고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that 이하 뭐 그들의 관계가 더 좋지 않았다라는 것 누구보다 in a cell phone free room에서 talked 했던 participants보다 이거는 이런 식의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 자리에 worse 자리에 better 써놓고 이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휴대폰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더 좋았죠. 얘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에 뭐야
있었을 때란 말 여기서 전화기가 있었을 때 참가자들은 좋지 않았다고 대화의 질이 커넥션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airs who talked in the rooms with cell phones thought their partners showed less empathy. 그래서 전화기가 있는 방에서 대화를 나왔던 쌍들은 뭐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뭐 했다고? 공감을 덜 보여줬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 잘 듣지도 않는 것 같다 했습니까? 뭐 이제 뭔가에 디스트랙티드 되어 있단 말이죠. 디스트랙트 뭐 하다? 디스트랙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다죠. 관심을 돌리게 만들다. 파티시펀트가 디스트랙트를 한 거야? 디스트랙트를 당한 거야? 디스트랙트를 당한 거죠. 뭐에 의해서? 셀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셀폰이 대화에서 디스트랙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 Think of all the time.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글을 크게 나누라면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쭉 실험 결과를 쭉 얘기했고 지금부터 니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Think of all the times. Think of whenever you've sat down 해도 되는 거 알죠? 그렇죠? Think of all the time you've sat down. 네가 뭐 했던 모든 때를 생각해봐라. 네가 앉아 있었던 모든 그 때를 한번 생각해봐. 뭐 하기 위해서? 친구랑 점심 먹기 위해서. And set your phone on the table. 그리고 뭐 했던 모든 때? 네 전화기를 탁자 위에 두었던 모든 때를 한번 전화기 탁자에 올려놓고 친구랑 같이 밥 먹었던 모든 때를 한번 떠올려보랍니다. You might have felt good. 네가 언제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과거에 느꼈을 수도 있다니까. Might have pp. 과거에 지난 추억을 떠올려보라 했으니까 You may feel 하면 절대 안 돼. 네가 과거에 느꼈을 수 기분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About yourself. 네 자신에 대해서.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Didn't pick your phone up. 네가 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집어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런대로 괜찮은 녀석인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But! 그러나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너의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상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너의 관계 사람은 사람인데 네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상처 입히고 있는 중이었다.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됐습니까? 네.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휴대폰 보는 건 당연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고 심지어 전화기를 뒤집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저 사람 내 얘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존재하게 되더라. 아예 전화기가 없는 것이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게 대화에 집중하는 느낌을 상당하게 줄 수 있다. 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 사람 사람에게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전화기의 존재가 뭐 시킵니까? 위큰스 시키죠. 심지어 그 전화기가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ignored. 전화기가 뭐 되어지고 있어도? 무시되고 있어도. 됐습니까? 여기 무시되고 있다는 건 실험할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야? 실험할 때 어떻게 한 게 전화기가 무시되도록 한 겁니까? 요렇게 한 거죠. 요렇게.
근처에 있는 따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테이블 말고 근처에 다른 탁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기를 하나 뒀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장문이고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요. 요즘 얘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